여기 노량진 시장 있지 않아요? 맞다. 하루 옆이지. 그러네. 밑에서 회랑 뭐 대게 막 이런 거 사서 위에 올라가서 대먹으러 갔어. 거기서 이렇게 삶아서 막 주시던데. 노량진이 그래서 고시촌이 유명해서 그렇게 컵밥 같은 거 뭐. 그치. 노량진 컵밥. 학원도 많고 노량진 학원이 많았잖아. 거기 가면 이제 고시원 운영하신 어머님들 그 우리 집에 누가 있었고 판검사부터 많은 의사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배출된 거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부하고 시험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공부한다? 예? 예? 몰라요. 그 맛을 못 느껴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도 살아보셨으니까 또 그쪽으로도 해본다? 할 것 같아요. 이제도? 아, 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네. 직장인에 대한 그 노망이 있어서 대기업 같은 거 입사해가지고 맞아. 그런 나도, 노망을 나도. 큰 회사 뭐 구글이나 예를 들어 뭐 그런 회사 보면 그러니까 이 얼굴로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이 얼굴로 약간 당연한 소리를 왜 물어? 느낌 그럼 뭐 뭘로 가? 아, 전혀 다른 미선으로 가냐 이거지. 다른 사람 싫어. 너무 싫지요. 나 다음 생에 희선 언니 얼굴로 태어나고 싶다. 난 은지의 끼로 태어나고 싶다. 매력이 최고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키는 좀 한 180 넘게 한 번만. 좀 높은 곳에서 좀. 그래서 운동을 하고 봐요, 싶어. 오빠. 운동을 하고 싶어요. 잠깐만 뭐 봐봐. 약간 왜요? 이거 올라가봐요. 커봐봐. 이거. 커봐봐. 이거. 괜찮잖아. 여기 다니면. 괜찮다 이거.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그래서 나는 그 운동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어서 멋있잖아. 아, 그래서 나는 정말 멋진 운동 선수가 한번 돼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영웅 같은 스포츠 선수였으면 끝나. 인기 진짜. 그게 안정환 선수 아니야? 안고 없냐? 어? 손님 왔다. 안정환 선수 왔나? 아, 깜짝이야. 손님 왔나 보다. 어? 누구지? 여기 안녕하세요. 허수 씨.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배우님 배우님. 뭐야,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넌 언제나. 뭐야? 나에게 우정이 사랑도 아닌. 왜?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씨. 야. 와. 지금 잘생긴지 너무 알아요. 배불렀다, 진홍아. 눈 한 번 좀. 네? 뭐지? 이거 봐, 더 빡세게 살잖아 여기서. 뭣도 모르고 했는데. 아, 저는 한번 했는데 한 번만에 됐어요. 우와. 아니, 뭘 또 사오셨어요? 그냥 이게 뭐야? 여기 또 저건가 보다. 아니, 이거 오늘 동작구에서 줘가지고. 아, 진짜요? 동작구에서? 동작구 뭐 하고 왔어요? 무슨 멘트 같은 거? 아, 촬영하려고. 홍보대사 맞으시죠? 네네네. 동작구. 아, 맞아, 진짜요? 아, 동작구 홍보대사. 엠버서도, 어머, 나 인천 엠버서던데. 블링블링 하시네요. 지기네. 지기네. 아, 이건 뭐예요? 지기네는? 아, 이건 이제 지기네. 제가 고객님 부산. 네. 아, 네. 부산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아, 지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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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아, 기분 좋다 이러다. 아, 기분 지기네. 지기네. 예쁘다. 밥 한 잔에 사실은 나도 뭐 촬영 때 몇 번 현 씨 보고 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거든요. 인연이 그럼 영훈이? 저 아니에요. 네, 처음 뵙니다. 은지도? 아, 저는 이 팀의 PD님. 아! 아~ 네, 그리고 작가님. 아! 네. 작가님이랑 뭐 하셨어요? 회계일주. 아, 회계일주. 맞네. 고맙네. 제작진이랑 친해서 나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 근데 네. 들어올 때 노래는 그 왜? 왜냐면 제가 김희선 선배님도 엄청 팬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방금 부르신 노래가 뭐예요? 프로포즈 OST입니다. 아~ 언니가 나왔던 드라마. 네. 아~ 어머, 늦었다. 약속 있거든? 너 그 남자 만나러 가냐? 오늘 즐거웠어요. 아, 예.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가 내 애인이니? 반주자 그랬지. 난 너한테 좋은 여자친구 생기면 박수 쳐 박수 알아? 왜 말 못해? 말을 말하란 말이야! 어! 야! 너! 미쳤어, 얘가 정말!
원래 그 노래를 이렇게 애창곡이셔서 부르면서 네, 네 엄청 좋아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네, 이 그때 이제 원빈 형님이 이제 데뷔작 개 끌고 다니면서 장발로 맞아 맞아. 우와. 봤어 옛날에 자료한 것 같은데. 최시아 이제 프로그램 도움도 주는 거지. 왜냐면 손두께 노래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노래, 근데 노래 뭔가 정말 노래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팬 마음으로. 사실 좀 의미가 좀 남다르잖아요. 김희선 선배님 앞에서 그때 한 구절이라 스타일이 다르죠. 근데 이렇게 노래하면서 등장하시는 분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떨려가지고. 누나가 끊었어, 그거. 아니, 멋있어요. 저는 제작진분들이 이제 부탁을 드린 건 줄 알았는데 억울하대. 제가 하겠다고. 근데 이제 뭐 시킨다고 해요? 안 하죠. 자기가 노래 같은 거는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승헌이 형이랑 플레이어라는 드라마 그러니까요. 요즘 하고 있는데 하시죠. 승헌이 형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형 누가 제일 형이 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예뻤어요? 예쁘냐. 김희선 선배. 아. 승헌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승헌이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바로 옆 학교에서 같이 자랐는데 아니 그 동네 무슨 동네예요? 수유가 좋네. 수유. 그 고려대 안암동. 어머 그 동네 되게 신기한 동네. 그래. 아니 근데 여기 동작구에서는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저는 13년. 진짜 집이 바로 앞이에요. 진짜. 어 여기도 와보셨겠네요. 여기 와봤죠. 여기는 목욕탕 때? 목욕탕 때 정말 단골이었어요. 와. 아 실제 목욕탕 때? 목욕탕 때 여기 세신사분이 또 기가 막히게 몸을 잘 만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카페에서 카페로 바뀌고 나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 전문화 좀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내가 늘 다니던 내가 이렇게 변했을 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근데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되게. 근데 시현 배우님 부산 사람인데 예. 그럼 서울에 와서 정착을 첫 정착을 배우 준비할 때부터 여기 사신 거예요? 전 아니요 그때는 원래 학교 서울예전 나와가지고. 안산에서 처음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 왔을 때 기억나요? 왔을 때? 서울 왔을 때. 서울 왔을 때 저는 원래 안산에 이제 30만짜리 살다가 군대 고참이 살던 집 지하에 살았습니다. 전세천. 전세천이 있었어요? 전세천. 와. 지하. 전세요? 지하 몇 층? 해서 이제 석계에 살다가 석계. 급하게 알아본 집이 이제 봉천동. 봉천. 거기 전세는 4천이었어요. 오,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그때가 제가 데뷔 이후였거든요. 그리고 응답하라 끝나고 여기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부동산에 들어와서 나 여기 살고 싶었어요. 와, 급으로요? 네. 와, 대박이다. 그래서 1억 얼마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전세금을 떼었죠. 전세 사기를 당했고 7년, 8년? 우여곡절이 많다. 진짜. 천에서 4천에서 1억 넘는 집으로 왔는데 사기로 그걸 다 날리니까. 됐다가. 여기 앞에 이제 사거리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네. 이게 왜 줄 서 계시냐고 하니까 여기 이제 아파트가 생길 건데 여기가 이제 동작구에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가 될 거다. 주택청약 그게 있냐? 근데 그때도 안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에이 이게 뭐 해봤자 뭐. 되겠어. 같이 동네 살던 친구가 그건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첨이 됐죠. 야, 그 친구는 안 되고. 어머, 어머나 웬일이야. 그리고 멋있지 않아? 동작구의 매력을 굳이 얘기 안 해도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햇살이 좋아서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멋있어. 그렇죠? 근데 내려가지고 바로 부동산을 가가지고 멋있지, 이야기.